출근 한의사의 김경호 원장의 건강 가시기. 고식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녕하세요. 건강 고식이 MC를 맡고 있는 OBM 스피치 원장 김윤석이고요. 저는 쿨가의 한의사 김경호입니다. 네. 저희가 자기소개를 그동안에 안 했네요. 갑자기 네네. 지금부터 방송 보시거나 들을 수도 예. 있는데, 왜 쿨가의 한의사냐면, 몸을 그냥 뭐, 혹사를 시키는 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럼요. 임상실험을 본인이 직접 살도 직접 찌웠다 경험해보고 싶어요. 뺐다가 네네. 근육도 만들었다가 그래야 조언해줄 수 있으니까. 훨씬 더잘 조언이 그래서 됩니다. 쿨가이 대회도 나가셔서 그 삼각팬티만 입고 그럼요. 기본이죠. 결혼하신 다음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총각 때? 쿨가이 대회는 결혼한 다음에. 다음에? 네. 결혼 전에는 바디빌딩 대회를 한번 결혼 가야 전에 되겠죠. 바디빌딩 대회. 그 아내가 이렇게 삼각팬티 입고 이러고 있는 모습 보면 좀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혼자만 올라오면 창피할 것 같은데, 예. 한 스물 몇 명이 쿨가이 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묻어갑니다. 묻어서 다 예. 그냥 삼각팬티. 그럼요. 그 대회용 삼각팬티 따로 있죠? 대회용은, 예, 그렇죠. 삼각팬티가, 그때는, 쿨가이 때는 협찬을 받았습니다. 진짜 삼각팬티, 뭐, 사각팬티를 그때는 입었었고요. 그래서 협찬을 받은 제품으로 입었기 때문에 동의 26명의 쿨가이들이 공연할 때 똑같은 옷을 입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사람, 적은 사람 있잖아요. 거의 다 몸무게가 비슷합니다. 70kg에서 79kg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즈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거 궁금할 때 있을 거예요. 이게 거식이죠? 네, 거식이니까. 이게 거시기를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는 그 거시기를 또 이렇게 제거해야 되잖아. 막 삐져나. 예, 털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바디빌더들은 무조건 제모를 해야 되는 게 의무 상황이고요. 다리 털도? 예, 모든 곳에 제모를 해야 됩니다. 그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예, 제모를 해야 되고요. 그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거의 좀 남기지도 보이지 않아야 돼요. 않고.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은 부분은 상관없고요. 보이는 부분은 모든 부분을 제모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걸 잘 가려야 되잖아요. 네, 잘 가려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양이 똑같게. 안에 뭐가 고형물이 있구나. 있습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거죠. 큰일 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이쁜 아가씨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려줘야 됩니다. 거식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네네. 아니, 장난치려고 막, 여자들이 막 야하게 하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장난치려고. 우린 또 건강한 남잔데. 여자분들도 그 가리개를 다 하고요. 패드를 대고 남자도 패드를 똑같이 합니다. 네네. 그렇구나. 괜히 그런 걸로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다들 커 보였구나, 그게. 예, 그럼요. 모양이 똑같지 않습니까, 모양이 보면? 똑같아. 그래서, 진짜 똑같지? 그랬더니, 근데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머슬매니아 대회나 이런 데는 네. 그런 규정은 거의 없고요. 그때 쿨가이 때는 일반적인 이제 머슬매니아 대회나 이런 데는 트렁크가 딱 정해져 있어서요. 그 트렁크는 그렇게 모양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쿨가이 때는 일반 팬티를 그대로 입었기 때문에 속 트렁크를 그대로 입었기 때문에 천 자체가 굉장히 얇습니다. 얇지. 그래서 그 패드를 대지 않으면 민망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패드를 댔고요. 이제 일반적인 머슬매니아 대회는 이제 옷 자체가 일반 수영복처럼 약간 두꺼운 재질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통 패드를 안 대고 사용합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87은 국가대표 선수의 태극권, 또 검술, 우슈인가요? 검술? 그 태극권, 태극권, 태극과의 태극무 뭐다 합니다. 태극권, 네네. 뭐 그게 스포츠 댄스에 뭐 국악에 뭐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 거기에 삼각팬티 처음에 저 엄청 창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입고 올라가지? 그러니까 근데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한 번, 두번 올라가다 보니까 무미해져요. 처음에 저 댄스 스포츠 배울 때, 민망해서 못 봤습니다. 왜요? 그 여자 선수분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옷을 입고 하거든요. 제가 그때 맞아 서른 한두 맞아. 살 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근데 눈을 막 어디다 안 둬야 끼고 될지. 뭐 이렇게 내가 그럼요. 들어야 되고 막 저는 거기까지 기술은 안 들어갔지만, 이게 댄스를 하다 보면 보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민망합니다.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요, 다섯 번, 여섯 번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 익숙해져서 아니, 아무 느낌 나도 없습니다. 이게 자꾸 이상한 데로 빠지는데, 제가 쇼호스트 처음 할때 네. 깜짝 놀랐던 게, 그땐, 요즘은 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속옷 방송을 모델들이, 한국 모델들이 직접 입었고, 낮에 방송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규정상 11시 이후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땐 낮에 이제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스튜디오에 막 여자가 뛰어오는데,
너무 아니 팬티하고 브라자만 입고 막 뛰어다니고 해요. 큰 여자들이 외국인이라고 보면 그래도 좀 뭔가 마네킹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뭐 민망해가지고. 네네. 근데 그거를 몇 달을 보니까 그냥 뭐 지나가나 보다. 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어, 그런 거랑 같은 거네. 아, 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야, 그거 봤냐 그러고. 오. 맞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 늘상 네. 보니까. 예, 네, 그럼요. 어, 그런 거 같은 것 같네요. 네네. 예. 아이고 또 얘기가 또 새끼로 갔는데 네네, 이런 것도 그렇죠. 재밌습니다. 새끼로 가는 것도. 자, 오늘의 주제는요. 같은 질환에 같은 치료. 어, 흔히 그렇죠. 뭐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뭐 잇몸이 아프다. 그럼 이제 약을 처방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거 봐서 애가 어리면 좀 조금 하고 어, 또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약을 좀 많이 넣고 이렇게 양을 조절해서 치료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기보다는 그런 관점 또한 있지만 다른 있지만 관점으로도 봐야 되지 않을까. 다양한 관점이 어떤 관점이요? 한의학에서 이런 관점이 있죠. 서양에서도 이전에 요즘에 이제 의학분업이 되기 전에는 네. 다양하게 의사 선생님마다 약간 달리 개념을 보고서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요. 근데 한약에서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동의보감을 보면 같은 질환이라 할지라도 뚱뚱한 사람이냐, 마른 사람이냐, 피부가 하얀 사람이냐, 검은 사람이냐, 열이 많은 사람이냐, 몸이 찬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구분법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같은 질환이라도 치료 방법이 달라. 요즘에 보면 체질의학에서도 그렇게 보지요. 체질학적 관점하고도 같거든요. 동일한 병이라 할지라도 다른 치료법으로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게 동양적 관점이고 한약적 네, 관점이죠. 예, 예. 그래서 똑같은 질환도 전혀 달려야 되는데요. 요즘은 뭐 그렇게 서양에서의 관점에서 참 없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옛날에서 뚱뚱한 거 뭐 빼빼한 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뚱뚱하면 습이 많다. 아, 물기가 많다. 아무래도 물이 많지. 예, 예. 그러니까 그 물기만 좀 없애줘도 몸이 가벼워지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아. 그리고 땀도 많이 흘려. 그러니까 예. 뚱뚱하면 땀도 많이 흘리고 막 이러니까 물이 많다. 습하다. 네. 네. 아. 그러니까 그 습을 좀 없애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하나 있고요. 네. 빼빼 많은 사람, 뭐 먹어도 나는 안 쪄 뭐 이런 사람 있죠. 다혈질 같고 그런 예. 분들은 열이 많다. 그래서 기본적 치료에 있어서 그 열을 좀 꺼주면서 치료를 해야 하거나 그 열을 꺼준다는 방법점에서 열만 확 끄는 방법도 있고요. 물을 넣으면서 그거다 우리 한방에서 진액을 넣어준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진액을 넣어주면서 열을 꺼주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 방법을 반드시 병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양적인 진통제 개념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진통제 개념에다가 뚱뚱한 사람에게는 습을 없애주고 마른 사람에게는 열을 꺼주는 즉 진액을 넣든 열을 끄는 것 자체를 써주든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네. 그걸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체질. 이게 이제 이재마의 사상 체질 뭐 이런 걸로 막 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방법. 그 전에도 그런 병에 따라서 똑같은 질환이라도 다른 치료해야 된다는 게 동의보감에도 있었고요. 그걸 잘 구현해놓은 중에 체질의학적으로는 이재만 선생님 계신 거죠. 100년 전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보세요. 외국 애들은요. 특히 그 독일 쪽 이런 그 친구들은 애 난 다음에 바로 샤워해요. 물이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난다고 생각을 했죠. 아, 그 샤워해도 돼요? 서양 사람과 한국 사람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예, 맞는데 예. 서양은요. 예. 조금 더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있다. 분명히 있겠죠. 그런 관점 또한 뭐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도 봅니다. 아마 마인드적으로 철학적으로 보면 서양에서 그것까지는 못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한국 사람이 되게 부지런했죠. 한국 사람 부지런했죠. 네, 예. 그럼 에너지 소모가 많았죠. 예. 그러면 한기에 노출되더라도 그 노출됐을 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응을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한기에 대해서 강한 듯 하지만 한기에 대해서도 늘 예민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운 데 있게 되면 뼈가 약해지고 몸이 약해진 상태에 찬바람을 쐬게 되면 그 찬바람이 뼛속까지도 들어와서 오랫동안 그 병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힘들어해요. 엄청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산욕열로 막 고열이 뜨시는 분들을 치료를 잘 못할 때요. 찬 물에다가 얼음물에다가 사람을 담근 적도 있어요.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열을 꺼줄 때 막상 해열제를 썼는데도 뭐 열이 꺼지지 않고 안 꺼지니까 계속, 예. 아, 죽게 생겼으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찬물에 담갔던 경우도 그러니까 돌돌돌 떠는 사람을 거기다 예.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 환자 중에서 그런 분이 계셨죠. 그래서 찬바람을 지금도요 불면은 도망갑니다. 시립다고. 그러니까 네. 운전하다 보면 에어컨을 틀면 에어컨 끄달라는 사람 많아요. 그럼 차마로 너무 싫다고. 네. 에어컨만 받으면 이게 몸이 예, 몸이 냉하시는 거죠. 네. 그런 분들한테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 여자분 같은 게 그럴 경우에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애 하나 더 낳으라고 그러면 된다고. 예, 몸을 다시 만든다고. 애 낳을 때 단전호흡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혈류순환이 되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애를 하나 낳으면 몸이 다시 만들어진다면서요 여자들은? 다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영양 보충을 못하거나 과로라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당이 더 나빠지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임신한 아내분이 있다면 무조건 잘해주셔야 됩니다. 잘 드시게 해주고 너무 과로하지 않게 해주고.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요 사실 너무 과로를 했기 그러니까 때문에 밭에서 일하자고 밭에서 일했잖아요. 네, 밭댁이라고 하죠. 밭에서도 얘기 나고 뭐 일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옛날 나가시고. 어르신들은 그냥 뼛속까지도 다 골골하셨죠. 뭐 허리 굽으신 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허리 굽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만 하셔서 그렇군요. 자 같은 질환에도 똑같은 치료법보다는 좀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된다. X축, Y축만인 것보다 Z축이 하나 더 있으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잖아요. 야, 이게 한의학 공부는 그래서 힘든 거구나. 그 박사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박사를 제가 나이 먹으면 못할 것 같아서요. 얼른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한의사가 다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박사학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34살에 받았기 때문에 한 13년 흘렀네요, 벌써. 예. 빨리 받았습니다. 빨리 받았네, 박사를. 예, 졸업하고 바로. 머리가 되게 좋았나 봐요. 아닙니다. 머리는 정말 나쁩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합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막 이게 보통 머리가 좋고 잘 외우는 분이 아닌데요. 각각자의 전문가가 있죠. 저는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다른 거 가면 또 말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런 정보를 우리가 쏙쏙쏙쏙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쿨가이 한의사 김기영 원장이었고요. 저는 OBM 스피치 김은성 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